선교사 몇 명 보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나라의 힘을 송두리째 들고 나가가지고 왜 우리가 저렇게 환경, 지구 환경을 이렇게 온난화하냐 하지 말고 저 5억 명 굶어 죽는 사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어떤 종교가 들고 일어나면 그건 정치 권력도 따라가야지. 그러면 핍박하겠지. 잡아놓어. 만델라가 26년간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어. 26년간 아무 제도 없이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 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니까 젊어서 들어간 사람이 노인이 돼서 나와. 노인이 돼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안 돼?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은 의를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핍박을 받았죠.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그 대통령 된 게 바로 천국에 갔다고 보는 거야.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없어. 전부 대우받고 앉아있어. 그럼 그게 진정한 교회인가? 그게 진정한 불교인가? 사회와 타협이 돼가지고 저쪽에서는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이 지구 환경 파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어떤 정치나 종교가 갈급함을 느끼고 거기에 의를 위하여 갈등을 핍박을 받고 있냐 이 말이야. 안 받고 있어요. 3분지 2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감옥에 갈 정도가 돼야 그게 핍박을 받는 종교야. 맞아요.